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정대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은 늘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빈말이었는데 센터장님도 빈말이셨죠? 아니, 저는 진짜 반갑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고 해서 또 더욱더 기대가 커요. 요즘은 네. 양극화 시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 주식 시장도 그런 것 같고 당장 우리나라 오늘도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은 중국이 급등을 하면서 조금 뭐 다 같이 그러긴 했지만 업종별로는 꽤 많은 업종이 그래도 올랐다. 그래도 뭐 언택트주가 많이 올랐고 네. 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공모가 대비 이제 네 배까지 며칠 동안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는 성장주들이 계속 가는 그런 네. 흐름인 것 같고. 뭐 오늘 골고루 올랐습니다만은 소외된 종목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오른 기분 뭐 안 나실 것 같은 그렇게 성에 안 차시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제가 센터장님이면 마음속에서 그걸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답답하니까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또 그 답답한 생각도 풀어드려야죠. 네, 제 생각에는 경기가 네. 뭐 언택트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할 텐데 예. 이게 그 총량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약점이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뭔가 이제 될 만한 종목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싼 종목들은 많이 널려 있는데 이건 뭐 결점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손이 안 가는 거고 좀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큰데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쏠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치주가 장기간 성장주를 못 이기는 게 네. 거의 뭐 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제 벌어졌는데요. 과거에도 이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길 때 네. 뭐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그 한 지표만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말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대체로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길 때는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질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가 가치주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꿈을 사는 건데 예.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업종이나 종목들도 뭐 다 같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몇몇 종목이나 업종들이 일종의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면 네.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클 때 역설적으로 성장주가 오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뭐 그런 것들이 뭐 광범위하다기보다 뭐 일부 업종들에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오르는 것만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게 그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작년 말 대비해서 한 13% 올랐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에서도 오른 종목이 한 912개, 떨어진 게 한 1600개 정도가 되고요. 네. 뭐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360개가 떨어졌고요. 오른 건 한 140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펀드 투자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 지수가 중요하고 사실 투자자분들은 내가 투자한 하나하나의 종목이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네. 상장된 많은 종목들에 뭘 선택을 했을 때 오를 종목을 좀 뽑을 확률이 굉장히 이제 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좀 박탈감이라는 게 제가 한 2, 3월에 주가가 급락할 땐 겁도 좀 덜컥 났지만 사실 그때는 뭐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도 많이 안 옵니다. 네. 뭐 그냥 다 같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뭔가 막 올라간다 그러고 뭐 이럴 때 자기 종목이 못 오르게 되면은 굉장히 박탈감이 큰데 네, 네.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뭐 일부 분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이제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뭐 누군가는 그런 소외주들을 들고 있는 주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뭐 글로벌하게 보면은 우리가 인덱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체감 심리가 그렇게 좋은 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슬림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는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예, 나스닥에서 소위 뭐 팡이라고 하는 다섯 종목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한 여섯 종목을 합치면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나스닥 시가총액의 한 40%를 차지하고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이제 S&P 500에도 들어가는데
S&P 500의 한 23%를 6개 종목이 차지합니다. 그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인기가 있고 당대 주도주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은 매우 쏠림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가치주들보다는 성장주들이 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 요즘은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 뭐 아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 최근에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현상도 이제 나타났었고 경기 안 좋을 때는 성장주만 네. 오르는 걸.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네.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리먼 파산이 났고 2011년까지 이제 중국이 고성장을 하면서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4조 위안 경기보양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뭘 그 크게 세게 질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한국의 차화정 뭐 이런 전통적인 주식들이 올랐는데 중국 경기가 꺾인 이후부터 굉장히 뭐 경기가 소순한 사이클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정체고 많은 나라들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이제 매크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무튼 제 생각엔 어지간히 좋은 것까지도 성장주들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이 끝을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뭐 스토리로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주가 자기 강화를 하는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에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이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큰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경기 안 좋을 때는 성장주가 오르지? 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가치주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주인 경우가 많고요. 뭔가 좀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 그런 밸류에이션이 싸면 네. 뭔가 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도 조금 가려지고 네. 골고루 좋아지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예. 저성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로스가 있는 성장이 있는 꿈을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돈을 잘 버는 이익의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한국의 바이오는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은 그냥 컨셉을 사는 거거든요. 숫자가 아니고 네. 계속 좋아질 거야라는 예. 컨셉으로서의 꿈을 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뭐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예. 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돈이 좀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강화적으로 성장주가 계속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주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강, 조선, 네. 뭐 아니면 뭐 금융주 같은 경우도 금융주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그런 게 되겠죠. 전통적인 중우장대형 제조업 예. 주식들, IT를 제외한 제조업 주식이 크게 보면 한국의 가치주의 네. 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주식들은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이익도 많이 나고 네.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종목이니까 네. 그런 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데 성장주라고 하면 돈은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꿈을 먹는 네. 종목들이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벌어서 그 주가이긴 하지만 미래에 꿈이 없다면 그 주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뭐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겠죠. 실제로 이제 숫자로서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바이오 주식들의 상당수는 네. 제 생각에는 숫자가 아니라 꿈을 보고 투자자들이 그런 꿈을 먹는 종목이 경기가 좋을 때는 왜 안 좋다가 경기가 나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이? 보면 좀 상대적인 예. 비교인 것 같아요. 얘가 잘 가면 얘는 예. 못 가고 또 얘가 못 가니까 얘가 가고.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PBR이 0.1배, 뭐 PER이 6배, 7배짜리 가치주가 예. 뭐 그런 기업들이 이게 만약에 뭐 20, 30%씩 한 2, 3년 늘어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여 있는 종목보다 그런 종목을 살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보면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네. 최근 10년 보면은 뭐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중국이 후광통이라는 걸 할 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2000에서 5000까지 한 6개월 동안에 배 이상 올랐는데 우린 그냥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은 중국의 주가보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중국 주가도 급등을 하고 뭔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금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뭐 가시적으로 뭐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좀 연결고리를 찾긴 힘든데 네. 아무튼 뭐 가능성을 두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드라이버가 된다 그러면 네. 조금 역관계가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워렌 버핏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싼 주식 그 결점이 많은데 싼 주식 사는 것보다 네. 뭐 좀 좋은 종목을 제값 주고 사는 게 좋다라고 물론 이제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극명하게 나타나는 싸긴 싼데 좀 약점이 많아 보이는 뭐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전통주들 이른 바 그렇습니다. 사실 약점은 어느 종목이나 있죠. 꿈을 먹는 주식도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약점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상당수 돈을 버는 언택트주는 진폭이 좀 적을 것 같고. 컨셉을 사는 주식은 굉장히 이제 진폭이 큽니다. 네. 지금의 아마존은 100% 컨셉을 사는 주식이라고 말하기 힘든데요. 네.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던 국면에서 아마존은 컨셉 주식이었습니다. 그냥 뭐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것 같긴 한데 네. 뭐 흑자날란 많이 번 것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때 아마존이 닷컴 버블 때 주가가 106불까지 갔다가요. 그게 붕괴가 되니까 주가가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주식은 거의 부도난 90% 이상 급락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컨셉 스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진폭이 큰데 지금은 돈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패션이 있는데 즉 그 기본적인 전통 산업들이 잘 돌아가는 경기 좋을 때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이른바 꿈을 먹는 주식에는 관심이 덜 상대적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네.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럼 주식 다 안 좋으냐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뭐 어차피 이 친구는 돈 벌 생각 못 했으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네요. 형제들 중에 네. 누구는 하나는 고시 공부하고 있고 누구 하나는 뭐 장사하거나 취업해서 다니는 삼형제가 있으면 평소에 경기 좋을 때는 장사하는 첫째가 막 용돈도 많이 갖고 뭐 그럴 텐데 다 경기 안 좋으면 고시 공부하는 막내라도 좀 눈길이 가거나 제가 요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느낌이 자산의 상대적인 네. 비교율을 막 따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네. 계속 이제 장기간 이어져 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년 전 2015년 한 6월 정도 주가가 한 2200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코스피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 5년 동안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의약품이 150% 올랐고요. 예. 전기전자가 77% 그리고 서비스업이 28%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업종이 뭐 한 20대 개가 되는데 코스피는 5년 동안 제자리 걸음, 오른 업종 3개고요. 네. 나머지 업종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 네.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인 것 같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거의 진리에 가까운 현상이 수익률의 평균 회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많이 올라간 게 떨어지고 떨어진 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이제 갭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네. 사실 과거의 어떤 수익률의 평균 회귀라는 잣대로 보면 이게 좁혀져도 진작 좁혀져야 되는데 네. 경기도 참 생각보다는 올해 안 좋고 예 올해 안 좋고 네. 뭐 순환적인 사이클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우리가 최근 한 7, 8년 생각해 보시면 뭐 경기가 지표상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느낄 정도로 아니면 지표상으로 기업 어닝에 유의미하게 좋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네. 서로에게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성장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동의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혹은 이익도 안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계속 가고 있고 사실은 그 주주들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뭐 더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장기화되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 철강 해운 조선 이제 좋아질 때도 됐는데 안 좋은 지 한참 됐잖아요. 네. 근데 왜 아직까지 이러면 왜 세계 경기는 왜 이렇지? 이제 하는 그런 고민이라는 건데. 네. 경기 우리가 궁금한 건 앞으로도 그럼 경기 좋아질 건가 아니면 아유, 그런 거는 이제 내 생에서는 다시 못 보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왜 안 좋고 이런 불경기가 오래 가는지를 알아야 네. 아, 요거 그럼 나아지겠구나. 아니겠구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해석을 제 좀 생각에는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2011년 여름철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차화정의 매니아들이 있었고 이제 중국 경제는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크는데 화학이나 이런 게 뭐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이제 네. 낙관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식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예.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뭐 낙관이나 이런 거 할 때 쏠림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제 식은감이 있고 네. 저는 두 번째 중국의 거버넌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가 아니고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뭘로 보더라도 조금은 권위주의적이고 저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이게 뭐 미국 영미식 자본주의 논리니까 이걸 뭐 모두가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뭐 만국불면의 진리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래도 금융이라든가 이 우리가 교역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자본주의 논리인데 조금은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조금은 자본주의적인 논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식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효율도 중요합니다만은 공평이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그 후진타오 시절에는 중국 기업들의 그 오너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많이 이제 주인이었겠죠. 네. 그걸 시장에 파는 역할을 했고 주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네. 지금 확실히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는 뭔가 이제 그 지배구조를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노력들도 과거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관료들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겠죠. 효율이 차라리 네.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충분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 생각엔 노력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충분한 어떤 과잉을 줄일 정도의 구조조정은 지난 2012년으로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 수요라든가 재고는 경기가 바뀔 때마다 뭐 좋아지기도 하고 재고 쌓이기 때문에 순환이 나타나는데 중국이 고성장을 할 거란 기대로 굉장히 많이 늘려놨던 과잉 공급이 존재하고 네. 특히 그 주범이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요. 아하. 중국이 조금 이제 구조 조정에 잘 나서지 않는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 전통 산업들의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안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전통 산업의 사이클이 이른바 사이클을 만드는 이유는 한참 안 좋을 때 공급 사이드에서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데 네, 네. 중국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계속 지지부진 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또 한 가지는 뭐 저금리 효과도 있겠죠.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안 망하죠. 기업들이 망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들 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기업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전체 상장 종목의 한 25%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 기준 35%입니다. 네. 이 저금리 하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게 전체 상장 제조업체 3분의 1이 되고 네. 이것이 뭐 일시적인 경기 후퇴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그 종목 수와 종목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뭔가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거버넌스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구조조정을 등한시하는 효과 저금리 하에서 구조조정이 더 더뎌지는 효과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쪽은 뭔가 이제 뭐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과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는 좀 과잉이 많다 보니까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좀 장기 침체가 네. 좀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 설명은 유용하고 지금도 중국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약간 철진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다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네.
요즘 잘 오르는 그 이른바 언택트 꿈을 먹는 혹은 그런 종목들이 언제까지 갈 거냐? 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제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할 테니까 네. 그게 오르는 이유 혹은 그거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못 오르는 이유 못 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걸 여쭙고 알아야 아, 요 상황이 변화가 없으면 네. 이건 뭐 특별하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자체적으로 뭔가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 다른 일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과잉 때문에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지금의 스토리로 보면은 성장주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10년 올랐기 때문에 네. 뭔가 제 생각에는 위쪽으로서의 굉장히 업사이드와 아래쪽으로 같이 안고 게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이 지난 2000년에도 비즈니스 위기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성장주를 안 사니까 그 헤드라인으로 워렌 버핏 왜 그래? 좀 감 떨어졌어. 뭐 네. 이런 식의 커버 스토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용기 있는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서 네. 뭐 워렌 버핏이 이제 뭐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뭐 버핏이라고 다 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 하면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돈을 들고 있으면. 버핀 지금 뭐 네네. 벅셔에서의 현금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위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다운사이드 리스크들이 조금 뭐 같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한번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기회가 나름 그지 자기 고민의 결과라 그러면 네. 투자라는 게 늘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자기 결정은 안 하고 기회를 보는 것도 투자인데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아무튼 좀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성장주가 언제 꺾일 거냐 네. 이렇게 보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성장주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로 보면 뭐 이제 인플레 시대가 도래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약간의 체크리스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꺾일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는 적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에는 CEO들이 의회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뭐, 요런 것들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 네. 경고를 하는데요. 참 이것도 좀 과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독점 기업은 특정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높여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 독점의 폐해인데요. 네. 지금 뭐 아마존 때문에 불편한 소비자는 없거든요. 싸게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논의가 되는 거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편익을 이 기업들이 훼손한다라는 게 아니고 뭐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자라나는 기업을 전부 인수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공용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받을 소비자 폐해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독점에 따른. 네. 네.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소비자의 수수료 많이 올릴 수가 거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 가지고 네. 그런 점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증세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엔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미국도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제 소위 지금 돈을 긁어모고 있는 판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기본소득 아닙니까? 뭐 각자의 이제 입장들이 하는 건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존엄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그 존엄을 유지해서 돈을 주자는 건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이 돈을 그냥 주자 그러겠어요. 삽자로 줘가지고 일하고 받는 게 떳떳한데 근데 지금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는 거는 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주제인데 소위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조금 쫓아내거나 일자리를 못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돈 퍼부어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뉴딜이라고 하는 게 예.
뭐 본질적으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유리를 됐던 거는 미국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건설 계획 발표한 게 55년이거든요. 네. 도시화가 진전되기 전엔 정부가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증세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 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체크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이른바 꿈을 먹는 주식들의 일부 이제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안심이 좀 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좀 시장의 논리로 보면요. 네, 센터장님이 뭐 말씀해 주신 요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게 금리 내려가는 거 혹은 반독점 이슈와 관련해서 이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할 상황 뭐 증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네. 낙선 이후에 민주당의 증세 해봐야 네, 금리는 올라가는 거 그렇죠. 네네네. 그거 있어봐야 최소한 3, 4개월 후의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00일간은 100일만 매일 1%씩 먹어도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국가별로도 또 양극화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 네. 이 얘기는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축구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네. 대강의 시장 접근 방법을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저희 채팅창에는 솔직한 의견들도 꽤 있어요. 아이고 센터장님 그 현금 갖고 지금 주식 안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뭐 시세한 조급증이 있는데요. 네. 뭐 저는 뭐 늘 드는 생각이 야구보다 야구는 스트라이크 세 번 안 치면은 이제 아웃되는데 네. 뭐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계속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요즘 시세에 대한 조급증이 네. 뭐 부동산이 됐건 원유가 됐건 주식이 됐건 조금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죠.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이번에 못 먹으면 다음에 먹지? 라는 생각 네. 참 중요한데 예전보다 많이 초조한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 영영 네. 못 따라잡는다는 생각들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까 뭐 성장주 강세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뭔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비대칭성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뭐 실물경제가 재미없으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투자 말고는 뭔가 이 자산을 불리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네. 자산시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저금리의 반작용일 수도 있죠. 예. 그게 그렇기도 하고 참 노후도 길어지고 있어서 요즘 제 주변에도 왜 여유 있는 분들이 없겠습니까만 정말 웬만큼 여유가 있지 않으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다 있더군요. 그럼요. 당장 뭐 집 같은 것도 뭐 집값 사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거 뭐 지금처럼 보유세 올리고 또 팔면 양도세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자기가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제 생각엔 노동을 통한 소득과 또 필수재인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네. 우리가 또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미스매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집만 해도 없는 분들은 저거 어떻게 따라잡아서 내 집 마련하나 내 집 마련 안 되면 월세 올라갈 텐데 저거 쉽지 않다 하는 걱정이 있을 거고
또 집이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세금 많이 내야 될 텐데 이 돈도 열심히 또 벌어야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 다들 그런 것 같네요. 국가별로도 좀 요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글로벌 금융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가 많이 올라왔고 유럽 같은 데가 이제 잘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증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코스피는 9년 전 수준이거든요. 네. 5년 전에도 갔고 9년 전 수준인데 최근 10년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가 연율화로 따지면 연평균 2.1% 올랐습니다. 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뭐 성에 차는 그런 결과는 아닌데요. 네. 근데 한국만 부진한 게 아니고 프랑스도 10년 동안 연평균 2.1% 올랐고요. 영국은 1%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뭐 이제 뭐 호주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재미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수 나라들이 장기 성과가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해외 시장 중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야, 미국은 잘 나가고 한국은 참 뭐 굉장히 못 나가는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수 나라들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나스닥은 연율화로 한 15% 올랐으니까 아주 좋은 네. 시장이었고요. 예. 조금 잘 나가는 시장 보면 일본이 연평균 7%, 독일이 6.8% 올랐는데 제 생각에 이 두 시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많이 오른 건 최근 10년 동안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소위 아베노믹스 하면서 에너 가치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상당 기간의 퍼포먼스를 따낸 네.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일본이 엔저가 될 땐 한국과 같은 나라가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환율로 덕을 본 거고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독일이 과거처럼 자국의 고유화폐인 마르크를 썼다 그러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경상수지 때 굉장히 컸거든요. 마르크 엄청나게 절상이 됐겠죠. 그런데 유로화라고 하는 게 독일처럼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문제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펀더멘탈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환율 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한 환율 덕을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좋았던 데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입니다. 네. 연율화로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10년 동안에. 예. 뭐 이런 나라는 중국을 대체했던, 대체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공장들이 나오는 중국을 조금 했던 이런 나라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신흥국을 제외하고 좀 한국만 하더라도 제 생각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인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 미국 정도 제외하면 환율 덕을 봤던 독일, 일본 제외하면 나머지 많은 나라들은 한국처럼 장기간 부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진한 게 보통이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뭐 한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특히 뭐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 다 같이 부진했고 유럽에 있는 다 같이 부진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자산시장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장기간 저금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 장기간 뭐 제로금리로 먼저 가고 마이너스금리로 먼저 갔는데 주식의 성과라고 하는 게 아베노믹스 때 뭐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국통화가 약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엔저라고 하는 거는 뭐 금리 차라기보다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아베 들어와서 엔저를 용인해 준 거죠. 일본 한번 도와준 거죠. 예, 뭐 그때 성과가 좋았던 거고요. 예. 프랑스도 장기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근데 주식이 잘 안 됩니다. 프랑스 주가는 2007년의 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이 2007년에 2000이었는데 지금 뭐 2200이라 그러면 이런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 모여서 한번 회의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있어야 주식이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싸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로스가 나와야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판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야 그 기업 말은? 중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본 독일은 환율 덕이든 뭐든 일본은 뭐 환율 거죠. 덕을 본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 폭이 실제로 주가와 유사하게 높았다. 네, 아니면 뭐 이제 컨셉으로서라도 예, 예.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이 그 아베 들어오기 전에 니케이가 이제 39,000엔 89년에 고점을 찍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그때도 네. 뭔가 이제 그 나라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주식들은 좀 됐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도요타 자동차 이거는 뭐 해외 성장이 됐던 거고 일본의 제약업종 이런 네. 것도 그 시절에도 아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주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라고 하는 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만 저금리가 아니고요. 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저금리였죠. 그럼 우리 한국의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로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네.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미국이 올라가고 다른 나라가 안 되는 걸 보면은 네. 조금 뭐 저금리가 자동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동력이 되기는 저는 힘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무한대가 돼야죠. 네. 네, 할인율이 마이너스니까. 근데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네.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타났는데 뭔가 이제 그로스가 있어야 이게 총체적인 인덱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뭐 우리가 팡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오를 수 있는 성장주를 고르는 건 제 생각에는 투자자의 용기와 자질이라고 보는데 뭐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ETF만 사도 총체적인 내가 뭐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 시장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네. 이게 보통 사람도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참 안 되는 시장이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 아닌가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뭐 성장 있는 거 사면 되지 않겠는가 뭐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시장 아닌가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는 네. 그 말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오르는 것 그 그로스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막 꿈이 설명이 되는 것들만 주로 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뭐 국가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쏠림이 있고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뮤추얼 펀드 이런 데는 주식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 네. 뭐 외국인들도 주식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은 이게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로스가 그 핵심은 이제 그로스인 것 같고 예. 성장. 그래서 이게 예. 스토리로 보면은 성장이 있는 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자기 과잉이 되게 되면 네.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나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예.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탄상 투자의 이른바 패션이 패시브 쪽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네. 한동안 계속 그게 이제 그 자체가 트렌드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오르면 시장이 한꺼번에 오르는 거지 특정 종목만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 투자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온 돈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5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들어온 돈이 주식형 펀드에서는 13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미국은 뭐 S&P 500을 사거나 나스닥 ETF를 사도 되는 시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있는 시장이나 종목은 일부고 나머지 다수가 이제 좀 이제 지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뭐 투자에 대한 조급증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글로벌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투자라고 말하긴 힘들죠. 네. 물론 이분들이 ETF 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액티브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학습 효과가 뭐 전례가 없는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힘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동안도 오르는 친구들이 계속 오르더라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투자자들이 또 인덱스 자체가 뭔가 좀 리턴이 너무 적었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도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덱스 추종형이거든요. 네. 큰 종목들 깔고 가고 뭐 이런 거라 보니까요. 투자자들은 그러면 성장주를 선택한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현재 상황이 저는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없고요. 네. 저는 뭐 한 1, 2년 정도 볼 때는 뭔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는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네. 좋아지는 사이클이라면 비싼 쪽보다 싼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뭐 피크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은 네. 지금은 아래 위로 다 같이 안고 게임을 하는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그 자체로 많이 올랐다는 것가 가장 큰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바텀업 관점에서 계속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배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배당주 펀드보다 배당주 펀드도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그냥 순수 배당 종목으로 다 채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로 깔고 우선주로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가 뭐 치고받고 치고받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몇몇 섹터나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사실 루저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가 지수는 10년 전과 제대로 제자리 걸음이라 그러면 결국 지나고 나면 배당만 남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게 배당주 펀드보다는 또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왜요? 아예 배당을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아니면 성장주 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좀 선택의 옵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잘 해주는 그리고 그 배당액이 줄 것 같지는 않은 회사도 네. 앞으로 더 전망이 좋을 수 있다.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개인 투자가들도 좀 잘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배당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 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배당금을 확 늘리고 다음에 이익이 좀 준다 그래서 배당을 줄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줬던 배당을 줄이게 되면 이건 시장에 우리 기업 어려워요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년, 15년 배당을 계속 줬던 종목들 가지고 풀을 정해서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과거보다 좀 매력 있나요? 그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개는 전통 그렇죠, 주식들이니까요. 예, 대부분 그런 건데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전통 산업 중에서 상당수 종목은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력이나 이런 것도 의심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네. 예. 10년, 15년 동안 배당을 계속 줬던 종목들은 그 자체가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배당주 사서 팔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성장주 말고 성장주의 가격 부담이 높아졌던 걸 생각한다 그러면 예. 결국 지나고 나면은 배당만 남았던 거 아닌가 시장에 대한 투자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코로나의 2차 파동은 이제는 별로 고민거리 아닌 걸로 되어버리는 듯한 그냥 저도 오늘 질문도 안 드리네요. 예. 이제 뭐 그냥 경제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망자 수인데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5천 명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예. 근데 지금은 예. 사망자 수가 늘어도 한 7, 800명 정도 이 정도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확진자 수는 지금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사망자 수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많았을 때가 4월 달에 9천 명이었는데 어저께가 한 5,100명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덜 죽으니까 뭔가 이제 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사실은 뭐 그게 더 중요한 인덱스죠. 네. 그렇겠죠. 사망자 수 특히 병실에서 커버할 수 있는 환자의 네. 예, 캐파 대비 환자가 얼마나 나오냐. 그래서 뭐 확진자 수보다 중증 환자가 얼마냐 이런 사망자 수가 뭐 4월에 고점에 근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해석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확진자 수보다는 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진자 수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인덱스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뭐 지금의 시장의 해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국가별로 네. 잘 되는 국가만 잘 된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고 그건 뭐 고민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일본, 독일은 환율로 인한 이른바 저 프리라이드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네. 말씀 주셨고 중국이 다소 부진하고 지지부진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반사 효과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정도는 받은 것 같다. 네.
한국은 앞으로 그럼 어떻겠는가? 한국은 지난 10년과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정해질 거고, 우리도 뭔가 독일, 일본 내지는 뭐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증시도 같이 오르겠네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증시는 안 오르는데 요 안에서 그래도 오르는 건 오르니까 잘 좀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잘 나갈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이제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후장대형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도 너무 크고 해서 저는 뭐 잘 찾긴 힘든데요. 근데 이제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 제일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이전 10년에 가장 나빴던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2000년도 IT 버블이 붕괴가 됐던 2000년 초의 고점을 네. 2010년까지 못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2007년도 그 주택 버블 때 고점을 닷컴 버블 때 고점에 살짝 못 미쳤거든요. 네네. 재미가 없었고. 그전 10년 동안 좋았던 게 어디냐 하면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이 좋았죠. 아하. 그럼 그전 10년을 예. 한번 볼까요? 미국이 좋았죠. 90년대 신경제하고 신흥국은 엄청나게 탈났죠. 네. 외환 위기를 겪고. 그럼 그 80년대 그전 10년 어디가 좋았냐? 미국도 좋았습니다만은 신흥국이 좋았죠. 그때 네.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분업 체제 편입되기 전이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가들이 대박이 났거든요. 중국 역할을 그때 한국이 했죠. 네, 뭐 10년 주기로 신흥국과 선진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좀 맹목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한 사이클이 10년 이상 가게 되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당연스럽게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한순간에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스토리로 보면은 그쪽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 좋은 거를 얼마나 많이 반영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워렌 버핏이 한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네. 지금처럼 아예 한물 간 사람 취급을 받기보다는 또 그때 또 투자의 기회가 또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계속하고 공모주 청약했는데 이 회사가 단기간에 4배나 오르고 이런 거 안 하게 되면은 아, 나 참 뭐 상실감 느끼고 또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구 선수의 타율과 같다고 봅니다. 네. 예, 나쁜 볼도 안 치고 뭐 조금 참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평생 투자하면서 내 에버리지를 높여나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네. 어떤가 조금 무기력한가요? 뭐 아닙니다. 싶습니다. 최근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배경에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르는 종목만 주로 오르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여러 이유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꺾이려면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뭐 다른 요즘 많이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독점 이슈가 불거지거나 하기 전에는 유일한 이제 고민거리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데 사실은 또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는. 지난 3월도 생각해보면 급락했던 것보다 더 큰 또 호재는 없었던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게 뭐 다 사후적이지만요. 예. 예. 참 그래서 올라올 때도 왜 올라오는지를 우리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느라고 사실 애쓰셨죠.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그냥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매일 설명을 하나. 그러나 또 매일매일 지표도 갖고 와서 설명하시고 예상치보다 많이 좋잖아요. 뭐 그러면서 예상치도 또 눌러놓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또 그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니 많이 초조해하지는 맙시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도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산업이라면 현재 주가도 매력적이고 앞으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대안까지 잘 전해주셨네요. 야, 한 시간 동안 또 이런 걸 얻어갈 수 있는 곳은 3프로TV의 김학균 센터장님 강의 밖에는 없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퇴근길에 퇴근 안 하시고 혹은 퇴근하시면서 들으신 보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예, 김학균 센터장님도 잠시 후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